이 시간 온라인으로 수요일에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저희가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면 저희에게 주님은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하여 기름을 넣으러 일주일에 한두 번 잠시 들리는 주유소 같은 존재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저희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온 마음 다해 경배하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복음을 전할지 뭐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한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은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정직한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2020년 우리의 삶 속에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겨지지 않는 엄청난 변화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 두렵고 우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는 고통, 어떤 사람은 병마와 싸우는 고통, 많은 의료진들의 희생과 고통, 지침, 노고 가운데 어렵고 우울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2020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지은 죄를 주님께 회개하는 연말이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라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새해 또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으로 인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락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새해에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교회, 가정, 사업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며 온라인 숨 모임을 통해 성도님들의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성전에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영락의 목회자님들과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 권사님들, 시무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서리집사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영락교회의 주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으로 더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둔 성도로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영락의 지체가 되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사랑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읽기는 1절부터 7절 그리고 35절부터 3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35절부터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2021년 첫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소망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을 이어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8장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8장을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에 자신이 바로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외쳤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또 그리고 정말 낙심과 또 그리고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참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에 대해서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외쳤었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이시고 또 그리고 생사의 주관자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시고 목적이시며 또 그리고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원천이시고 또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찬송의 이유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주님이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외쳤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인데 그렇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그 선언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보여주는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보시면은 35절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표적을 보시면서 다시금 깨닫고 또 그리고 그 질문에 반응하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입니다. 먼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표적 오늘 우리가 읽은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개의 표적 중에 표적의 책에 나오는 일곱 개의 표적 중에 여섯 번째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여섯 번째 표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나를 잘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한 절 한 절씩 좀 강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중간에 우선 사고를 당해서 눈이 먼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비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참 불쌍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인생이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 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비천한 인생으로, 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누군가가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눈을 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걷지 못한다거나 하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은 죄인으로 여겼거든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이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절 좀 보시면은 예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 보다라고 할 때 이 보는 것은 뭐냐면은 주목해서 봤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정말 인생에 큰 문제를 갖고 있는, 인생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이 한 인생을 보십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주변에 같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을 꺼려했을 것입니다. 가서 도와줄 생각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도 없었고요. 어찌 보면 죄인 취급하면서 업신여겼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때로는 무시하고 더럽다고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이 사람, 주목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도 그렇지만은 보통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불구의 삶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안타까움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뭐냐면은 대부분 무시하죠. 별로 주목을 안 합니다. 우리가 많이 주목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 그리고 외적으로 멋있는 사람, 그리고 잘생긴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부자인 사람, 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보지, 이렇게 무능력하고 그 다음에 허름해 보이고 그 다음에 갖춰져 있지 않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맹인을 주목한 우리 예수님, 바로 우리에도 그런 예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어서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은,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속마음으로는 아마 불쌍히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질문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사람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이 사람을 눈먼 데서 건져낼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이 사람의 생활비를 다 대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저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느끼면서 질문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밖에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 표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질문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대답,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얼떵터없는 이야기다. 이 사람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고난의 시절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지금 딸랑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난당하게 하셨는가? 고통당하게 하셨는가?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각은 넓고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광대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보시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 그것도 눈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난 것은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질문의 단계, 그저 던지는 질문의 단계를 넘어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시선,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바로 예수님의 대답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비슷한 답을 던지시죠. 욥이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겪고 그 친구들이 와서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옆에서 막 말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말로 그에게 퍼부을 때 그가 그 욥의 마지막 장면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라 또는 그에게 주었던 고난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욥이 자기에게 닥쳐진 고난이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는 얼마나 작은 존재였고 자기가 헤아렸던 그 헤아림이 얼마나 정말 협소하고 작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한마디로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광대하신 그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고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도 다 뜻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날 때부터 맹인됐던 이 사람이 그렇게 나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을 때 바로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5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그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이 빛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이 주는 그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세상이 주는 빛은 임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고 또 그리고 제한이 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은 영원하고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이 빛은 첫 창조 때 세상을 창조하신 그 빛으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를 주시는 재창조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멀었던 이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새로운 눈,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선사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 빛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음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죠. 이 당시에 유대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초막절을 계속 지켰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비칠 그 메시아를 고대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그런 경우도 여러 해 동안 아마 수십 년 동안 이런 초막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사람을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그 유대교의 어떤 명령이나 율법도 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그의 눈을 띄워주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교 그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표적을 보고 또 선포하신 말씀을 보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또 표적을 저희가 바라보는 바른 자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볼 것은 6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표적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행하실 때와는 좀 다른 두 가지 특징적인 그런 행위를 하십니다.
이 여섯 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는 조금 특별한 그런 행위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서 그것을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에 바르는 행위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목가에 가서 발라진 그 진흙을 씻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독특한 이 행위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신 것 같아요. 예, 의도를 가지시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섯 번째 표적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자기 부정과 믿음의 순종을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발하실 때 우리가 그 빛의 은덕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냥 눈에다 손을 얹고 낫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굳이 진흙으로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을 눈에다가 붙이십니다.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율법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할례 의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 의식과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이것이 이때 당시에 유대교를 지탱하는 굉장히 핵심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를 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기 진흙을 빚는 것 있죠. 이렇게 뭔가 빚는 것. 그 미시나에 보면은 이 미시나는 AD 2세기경에 토라 있죠. 모세 오경을 해석한 이 랍비들의 그 해석집들을 집대성한 것이 미시나인데요. 미시나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가운데 해서는 안 될 규정 39가지가 그렇게 묶여서 나옵니다. 카테고리가 되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 1번에서 11번을 보면은 곡식을 얻는 일을 조항이 나옵니다. 그때 해서는 안 되는 것. 씨 뿌리면 안 되고요. 밭 갈면 안 되고, 추수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두어서 묶으면 안 되고, 타작하면 안 되고, 까부르면 안 되고, 고르면 안 되고, 또 빠으면 안 되고, 채취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열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반죽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곡식을 가지고 반죽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곡식은 아니지만은 진흙을 가지고 반죽한 그 행위 있죠. 이게 일을 하는 행위거든요.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입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일은 안식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사람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맹인을 고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굳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름으로 고치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부러 지금 안식일을 어기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그 안식일 규정을 위반하는 일을 일부러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무엇을 의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 위에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죠.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신념을 싸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아주 단단한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격요법이죠. 안식일을 깨뜨리는데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야지만, 자기를 부인해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던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반죽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아집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어떤 그 세계관들, 이런 것들을 먼저 내려놔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표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눈뜬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많은 부분 다른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고치는데 굳이 이 맹인에게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만약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는 깨끗함을 못 받았겠죠.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가서 씻고 다시 보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 보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의 표적의 참된 의미와 그 표적의 은덕을 덧입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표적은 지금도 계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내용과 예수님께서 행했던 표적과 비슷한 그런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습니다. 그가 성전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구걸해서 그 돈으로 아마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드러나려 할 때마다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주목해서 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또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주시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한테 어떤 돈을 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한 것이죠. 그냥 말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에 능력을 더하셔서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계속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표적은 초대교회도 그렇지만은 현대를 사는 우리의 신앙 삶의 일상 가운데서도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또 생활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표적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한 영혼을 보되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날 하나님의 표적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그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도 바로 하나님의 표적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표적의 말씀이 던지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게 설명했는데요. 바라기는 이 여섯 번째 표적, 이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보지는 않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이 보면서 그 표적이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사람을 보되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고 그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련한 인생, 불쌍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각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그러면 누가 맹인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게 하는 표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누가
진짜 맹인인가, 누가 영적으로 눈먼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반성해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육체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볼 수 없는 맹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바리새인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에 갔더니 바리새인들이 딱 물어보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됐는지. 봤더니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으로 뜨게 하신 일이 안식일에 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돼요. 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어떻게 보고 그렇게 눈을 뜨게 됐냐라고 물어보죠. 근데 그게 안식일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 만약에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인데, 그 일을 안식일에 했다는 그 얘기 때문에, 그것도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 했다는 그 일 때문에 분쟁, 논쟁이 일어납니다. 저기 보시면은 16절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자가 볼 수 없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죄인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을 보면서 그들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들이 이렇게 분쟁하게 되었던 이유, 예수님의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 정형화된 프레임이 있거든요. 오랫동안 그들의 전통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쌓였던 그 세계관적인 그런 프레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춰보니까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내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의 그 시각으로 볼 때, 자기들의 그 안경으로 쓰고 볼 때 이 예수님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 마음문을 꽉 닫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모를 불러다가 이제 묻는데 부모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출교시켜버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출교는 굉장히 그 생활면에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아랍권 가운데서 예수 믿었을 때 이렇게 사회로부터 디스크리미네이션 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서 증언은 못하고 자기 아들한테 다시 진짜 물어보라고, 직접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이 눈뜬 사람을 불러다가 또 신문을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진술이 됐기 때문에 마치 그 극을 하듯이 제가 본문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형을 하게 해서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겁을 주죠. 그랬더니 그 눈뜬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눈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에게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해가지고 네 눈이 뜨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눈뜬 사람이 이미 그것은 내가 다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어찌 또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또 묻습니까? 여러분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굉장히 좀 재밌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욕설을 퍼부으면서요, 이런 종갓나 뭐 이렇게 하면서 욕설을 퍼부으면서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눈뜬 사람이 그거 참 이상한 일이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한다. 참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걸 우리가 다 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뜨게 했다는 일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도화가 나가지고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도 우리를 가르치냐 하느냐 라고 하면서 윽박지르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을 내쫓아버립니다. 밖으로. 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먼 맹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자기 그 아집으로 그냥 무장을 해가지고요. 증언을 해도 사실을 이야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해도 눈뜬 사람의 그 눈을 갖다 대도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바로 똑같이 맹인인 것이죠. 영적으로 맹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해하는 사람을 해하려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의 부자나 아니면 권력자나 아니면은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시선을 맞춘 분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또 그리고 굶주리고 부족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선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게 다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로 잘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 들려지는 얘기도 그렇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뭐 유튜버들 가운데 그 뭐 선한 일을 행한 일들 같은 것들 많이 나오고 또 그리고 뭐 유튜버들이 사실 다 돈 벌려고 다 그렇게 방송을 하지만은 방송 중에 뭐 누구한테 기부를 한다거나 또 그러면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뭐 이렇게 방송을 또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모습은 이게 매스컴에 비춰진 모습이 그렇다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필명 아래 그런 명목 아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의 프레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모습이 많은 것을 보면서 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반성하게 돼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만약에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인데 마치 오늘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도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모습은 희생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사랑의 모습이고 헌신의 모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의 프레임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제대로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표적을 제대로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 부분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인자는 더 son of man이죠. 그 사람의 아들인데요. 이 인자는 바로 메시아를 지칭하는 관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은 그냥 단순하게 믿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보고 진실되게 믿느냐, 네 자신을 내려놓고 네 자신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네가 제대로 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고향에서 거부당하셨던 그 장면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고향에서 어떻게 거부를 당하시냐면요, 예수님께서 여러 은혜스러운 말씀들을 선포하십니다. 표적도 행하시면서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그런데 사람들이 놀래요.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면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 뿐이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렙다 과부는 이방인 과부죠. 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과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냐면은 이방인인 바로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고 그 과부로부터 청함을 받아서 그 집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 그 많은 과부 중에 믿음 있는 과부가 이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나아만도 보면은 아람 이방인 사람의 군대장관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이었 나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고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예를 들면서 그들을 질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맞아 내가 잘 몰랐구나 나가면서 회개하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시면은 그들이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떨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참빛대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도리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 고향에서 예수님을 대했던 그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르게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예. 만나서 이르되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 메시아가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군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자기 얘기를 다 내려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알려주시기만 한다면은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믿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이미 보았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자가, 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그라, 그다. 예수님이 바로 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깨닫습니다. 깨달으면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예배를 합니다. 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 되었다가 눈 뜬 사람, 육체적으로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고요. 누가 진짜 메시아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분이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믿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바로 주님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 속에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제대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표적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믿음의 순종,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눈을 뜬, 이 눈을 떠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 눈뜬 사람과 같이 우리도 바로 이제는 영적으로 눈이 활짝 띄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들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또 아집과 고집과 배경들 또 그리고 경험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오늘 눈뜬 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마음, 하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정말 믿음의 순종의 반응, 진실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사람의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바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반사하면서 이 세상에 참빛,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널리 전파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부인과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서 그의 빛의 은덕을 충만히 덧입고 예수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두고 그 은혜의 빛을 밝게 반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위해 그들의 삶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